안녕하세요. 후니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게 출제 가능성이 높다, 낮다, 뭐 이런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오늘은 그냥 편하게 제가 생각하는 좀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좀비가 대유행이죠. 우리나라에서만 봐도 부산행 1000만 관객 넘었고요. 뭐 킹덤, 넷플릭스의 역사를 새로 썼다, 뭐 이런 평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살아있다, 뭐 최근 영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검색을 해보면 다 좀비는 원래 느리게 걸었다, 언제부터 뛰기 시작했을까, 사실 좀비는 시체니까 걸어야 맞는데, 뭐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저는 안 할 거예요. 국어 선생님이 바라보는, 더군다나 이제 문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좀비에 대한 생각을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선 첫 번째, 좀비는요, 물리는 순간 좀비가 되고요. 그리고 좀비가 어떻게 좀비가 됐는지에 대한 이유가 잘 안 나와 있어요. 좀비 개개인에 대한 이해가 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귀신 영화는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라떼눈이 나오는데, 멈추게! 그 아이는 내 알새! 이 아이가 당신의 아이라고? 옛날 귀신 영화는요, 왜 얘가 귀신이 되었는지, 어떤 한이 서려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귀신의 한을 풀어주고, 그런 걸 이제 국어적으로는 신원이라는 말을 쓰는데, 좀비 영화는요, 떼거지로 다녀요. 그래서 와 몰려다니면서 아무런 존재의 가치를 부여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휴머니즘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좀비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할 때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고 하면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좀비가 물론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 정도는 대유행 속에서 내가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여도 좋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 음식도 그렇잖아요. 조미료나 뭘 썼을 때 맛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을 생각해서 조금씩은 줄여가지 않습니까? 영화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현재는 우리예요. 근데 누군가가 좀비에게 물린 순간 바로 적이 됩니다. 아, 치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제 내 적이 될지 모른다라는 무한 경쟁 시대를 좀 반영한 측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무서워요. 어떤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은 아예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좀비가 근데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사실은 죽은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를 마치 죽은 것처럼 만드는 거래요. 독성 물질을 투여를 하다 보면 자유의지를 잃어버린 상태로 그냥 거의 노예처럼 살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좀비 영화가 어찌 보면 우리를 좀비처럼 만드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약간은 좀 꼰대 같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될 게 이 영화가 우리한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뭔가를 던져주는 게 오히려 우리를 이상한 쪽으로 만들 수 있는 그 결과도 있다라는 거예요. 문학에서 이런 게 있거든요. 순수문학하고 저항문학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막 싸웠어요. 저항문학 쪽에서는 당연히 어떤 사회현실을 이야기하고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죠. 근데 순수문학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왜 문학이 그래야 돼? 문학은 문학인데? 라고 하면서 순수문학을 주장을 했대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요, 순수문학은 굉장히 정치적일 수 있어요. 왜냐면 문학만 생각해, 지금 사회가 어떻든 간에 너는 그냥 문학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건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 사회를 눈감게 만들어버리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매체를 볼 때요, 항상 그런 비판적 사고를 좀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선생님이 그냥 짧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좀비에 대한 저의 짧은 생각이었고요. 혹시나 후니쌤은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하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 같은 데 한번 남겨줘보세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주제가 있을 때 같이 이렇게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처음에 제가 이제 좀비 흉내를 좀 냈는데요, 어색해도 참아주시기 바라고 좀비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뵐게요. 안녕.